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뒤늦게 반영하며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자 3대 지수 모두 그야말로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가 3.12% 떨어졌고 S&P 지수는 3.56%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4.99%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은 2020년 이후 최대치의 하락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로 갈수록 상반기보다 빠른 속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글로벌 반도체 업체 IT 빅테크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같이 그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최근 실적, 특히 TSMC라든지 다른 북미향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동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의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펀더멘탈은 튼튼한 부분이지만 어떤 매크로적인 요인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어떤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는 이런 그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계속해서 어떤 외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조금씩 분할매수도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불확실성 해소에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국내 증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FOMC일에 미국장이 급등할 때 국내 증시가 휴일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했다면 어제 미국 시장이 어떤 하락분을 전부 반영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어닝에 따른 개별주 장세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한 새로운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지 관련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위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그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이런 종목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조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